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ADHD 자폐기능 뇌면역 영향요법 14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13번째 시간에 칸디다균, 곰팡이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폐나 ADHD 아동들 장 안에 칸디다균이 상재되어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폐나 ADHD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렸죠. 그래서 이 칸디다균, 곰팡이를 갖다가 어떻게 죽이는, 즉 제균, 균을 갖다 죽이는 제균요법들을 갖다가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식이요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음식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면, 직접적으로 균을 죽이는 치료를 갖다가 영양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었네요. 곰팡이를 죽이고 뇌는 좋아지는 장청소 후 제균요법. 오늘 요 제목이 뭐예요? 제균요법은 제균요법인데 장을 좀 청소하면서 진행하는 제균요법이에요. 그래서 이 곰팡이 제균, 진균, 칸디다균들을 죽여내고 뇌를 갖다 호전시키는 장 제균요법이죠. 그래서 부제로는 곰팡이균 죽이고 자폐 ADHD는 호전시키는 정장 제균요법. 정장 그러면 이 장을 갖다 청소시킨다, 정화시킨다는 개념이고, 제균요법은 이라고 했고, 이걸 필수치료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과정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최종 표현 마지막 뒷부분에서 강의해서 진행 방식을 말씀드릴 텐데, 그 진행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항진균, 즉 곰팡이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약재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영양제들도, 영양제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약까지 종류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한약에다 영양제, 저 장의 균들, 특히나 진균을 갖다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항진균 효과가 있던 천연약재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약재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제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종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 것이 있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류가 많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 기록을 해봤어요. 베어베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곰이 따먹는 딸기인가 보죠. 자, 이런 것들, 다양한 염증에 효과가 있는데, 알러지 발진에도 효과가 있대요. 이제 마늘 추출물들, 효과가 있어요. 몸에서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늘 추출물에 있는 알리신이나 유황 화물질이 몸에 항균 작용을 갖고 온대요. 님 리프, 그래서 인도 멀구슬 나무 잎이라는데 그것의 추출물들이 또 항균 효과들이 있고, 뭐 이거 특히나 비듬에 효과가 있다니까 항진균 효과가 있는 거죠. 요 것들이 흔히 못본 거라면 요 카프릴산, 카프릴렉시드. 이거는 코코넛 오일 속에 있는 카프릴산인데 이게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되게 쉬운 거죠. 제가 MCT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 했을 때도 이런 것에 코코넛 오일을 갖다 사용해서 요리를 한다 할때 일상적으로 코코넛 오일을 갖다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사실 카프릴 사용해서 따로 억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몽시 추출물, 그레이프루트 시드래였고, 이 자몽시 추출물이 뒤에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항균작용, 항진균작용이 굉장히 강력해요. 심지어는 천연 보존제 역할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 음식 상하지 않도록 요거 자몽시 추출물 갖다가 뿌려내면 천연 방부제 역할까지도 한다고 얘기하니까 항균작용이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다 소화 기능도 도와줘요. 포드알코,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포드알코 여러 가지 발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발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나무 껍질도 칸디다균 무좀균의 항균작용이 있고요, 바베리라는 뿌리 매자나무도 있고요, 매자나무 뿌리. 그 다음에 이게 또 유명한 거예요. 베르베린 설페이트에서 베르베린 성분이죠. 천연 항생제로 장내 유익균 살균한다. 이게 아주 효과가 강력하게 권고가 되고, 이게 원료 중에 한약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올리브잎 추출물, 그 다음에 클로브 버드에서 저향나무 싹도 있고요, 오레가노 오일도 되게 유명하고요, 페퍼민트라고 하는 그 나뭇잎이죠. 이거 지금 허브의 잎에 추출물도 이런 게다 항진균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쭉 나열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먹으려면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이 항진균 효과가 있다는 것 중에 이게 어느 한 가지가 강력한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천연물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혼합해서 먹을 때 시너지에 의해서 항진균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한 이유는 뭐냐? 하나하나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아, 이런 게 혼합되어 있을수록 유리하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양제가 혼합이 되어 있는 영양제를 찾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한테 아예 머리 아픈 과정을 갖다 삭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성인은 제대로 하고 어린이용 곰팡이 효모 치료제를 아예 제품으로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리뉴라이프라는 데서 나온 칸디 스마트라는 그 영양제예요. 이건 이 앞에 말한 그런 영양제들이 다 거의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내에 곰팡이균이나 유해균을 제균을 목적으로 어린이에게 사용됩니다. 이게 애들한테 사용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특허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험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치료하는 애들이 이제 사람들이 애들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어린이용 곰팡이 치료제 효모 및 곰팡이 치료제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을 검색해 보시면 뭐 아이오브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검색해 보시면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비용도 많이 비싸지 않고요. 자, 요거 그 리뉴라이프에서 나온 칸디스마트 갖다가 요게 좀씩 먹으면 한 달분이고요. 좀 많이 먹으면 보름분인데 요 방법이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요거 뭐 그 사용 설명서 갖다 제가 번역된 걸 붙여 놓은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칸디스마트 1이라는 거고 칸디스마트 2를 했고 두 병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그 캡슐로 되어 있고 하나는 물방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칸디스마트 1은 이제 캡슐을 갖다가 처음 3일 동안 매일 아침 한 캡슐, 저녁에 한 캡슐씩 먹다 3일이 지나서 익숙해지고 나면 두 캡슐씩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쓰면 배가 아프거나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칸디스마트는 액체도 있는데 처음 3일 동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방울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면 아침에 20방울, 저녁에 20방울씩 늘려서 먹는 거죠. 이 칸디스마트 이거 두 개 하면 20방울씩 하고 두 캡슐씩 하면 보름분이 될 겁니다. 요 뒤에서 설명은 나올 텐데 요거를 갖다 아예 두 개로 혼합해서 해버리면 앞에 쭉 나열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항진균 효과가 있는 영양제들이 혼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곰팡이 균이 상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검사상 그 항알러지 검사나 전성알러지 검사나 아니면 소변 유기성 검사에서 진균에 대해서 경고가 나온다면 요 곰팡이 치료제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다뤄야 될 문제는 유해균 바이오필름을 분해하는 효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앞에 강의 13강에서도 얘기했는데 진균을 죽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요소들은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소화액이 풍부하게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고 췌장효소라든지 다양한 효소들이 소화효소가 많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유해균들을 죽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을 갖다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소화기능이 소화액체가 작용하면 결국은 진균에 대해서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화효소, 이 사람이 소화 능력을 갖다 개선시키고 정상화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되냐? 그러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소화효소를 갖다가 인체에 없는 소화효소를 대신 만들어서 그 영양제를 공급, 서플먼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러한 그 소화효소를 갖다가 집어넣는 방식만으로도 대신 그 영양제를 복용하는 방식만으로도 장내 유해균이 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유해균들이 없애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바이오필름을 갖다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기들끼리 그 군집을 이뤄갖고 덩어리가 이루어져서 장막을 코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얘네들끼리 스스로 생체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유독 어떤 그 항진균 물질들이 들어와 버리더라도 일부만 손상이 가지 이 바이오필름 자체가 분해되지 않으면 진균 자체 전체를 갖다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항진균 효과가 있는 약제가나 그 영양제가 들어가더라도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유해균을 갖다가 분해하는 분해효소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해효소들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바이오필름이 분해가 되고
그 분해가 되고 깨진데 진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균, 항진균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일망, 그 소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화 효소의 장점들은 바이오필름 분해하고 유해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냐면 부작용으로 소화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자기가 만드는 소화액이 아니니까 소화기의 역으로도 어차피 얘네들이 단백질 녹이는 소화제는 내 살도 녹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응? 위장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균만 녹여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녹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해균만 죽이면 좋은데 장내 세균층의 불안정으로 유익균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장의 상태가 되게 불안정하고 약하고 장벽도 약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소화효소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적극 활용하되 어린이는 신중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서 몇 개 지금 제품을 갖다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저희가 한의사에서 사실 소화효소를 갖다가 저는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약이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으로 거의 대체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2세 이상은 성인의 중에서 소화효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품은 밑에 링크를 보내줄 텐데 오늘 아예 카메라에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지금 그 가든 오브 나이프에서 하는 오메가 효소예요. 요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단백질 분해효소나 탄수화물 분해효소 그 다음에 다양한 소화제들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세에서 12세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약간 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식사시 하루씩 하나씩 씹어 먹는 것들을 택하면 된대요. 내추럴스 플러스 요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요게 그 4세에서 12세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도 링크 밑에다 붙여드릴 테니까 연령대가 요 정도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진균을 컨트롤하고 싶다면 요 소화효소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들은 보통 사용하지 않고 앞에 말했던 뭐 그 항진균제만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한 소금을 갖다 붙이면 잘 해도 애는 그 유해균의 바이오필름을 갖다 분해할 수 있는데 애가 증세가 심하고 자꾸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면 소화효소를 갖다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찾은 것 중에 나이와 상관없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 제품이에요. 이거 엔자이메디카라는 데서 나오는 어린이 다이제스트. 요 소화효소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도 만 2세 이상에만 사용하지 만 2세 밑에는 사용하시고 싶으면 그 같은 주치의하고 꼭 상의를 하실 걸 권유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요렇게 되면 얘기가 몇 가지가 정리가 되죠. 증세가 만성적으로 진균이 있다면 이런 소화효소들을 이용을 해서 소화효소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그 바이오필름을 분해를 합니다. 바이오필름을 분해시키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진균 작용이 있는 영양제를 갖다가 적어도 한 달 정도를 갖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럼 평상시는 뭐 항진균 작용이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항균 작용을 갖다 해서 닭 청소를 시켜낸 다음에 가장 간편하고 효과성이 높고 위험성은 적은 것들을 갖다가 항상적으로 복용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진균이라는 건 재발 위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항진균 두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이 GSE라는 요 제품 사진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요거 뒤에 또 밑에 링크 붙여드릴 거예요. 이 자몽시 추출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성인은 하루에 10방울씩 물이나 주스에 타서 먹는데 하루에 한 번에 3번 정도 먹으려는데 저는 뭐 3번까지 먹다고 아침에 10대방울 정도 떨어뜨려갖고 그걸 맛있는 거에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5세 이상의 어린이는 그 한 3방울 내서 정도를 갖다가 물이나 주스에 타서 하루에 1, 2회 정도 하라고 그래요. 5세 미만은 여기 이거도 요 지침 자체가 5세 이상부터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부담이 있으니까 5세 미만에는 의사하고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이 어쨌든 제가 권유하고 싶으면은 증세가 있다면 5세 미만은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지시를 받도록 하세요. 5세 이상은 이걸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게 GSE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베르베린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항염 항균제입니다. 이거는 성인 같은 경우 무리 없이 사용하면 되고요. 한 10세 넘어서는 이걸 같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10세 미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의사랑 상의를 하세요. 일단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요 GSE 위주로 통상적으로 항상적으로 복용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자몽식 추출물하고 베르베린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지속적으로 먹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재발, 아주 지속적으로 재발하는데 재발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것들 하나를 합해서 해볼까요? 자, 장청소, 제균요법, 순서를 갖다 네 개를 써놨네요. 네 가지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게 전체적으로 세균을 갖다 죽이면서 독소를 빼내는 해독 프로그램이 돼요. 첫 번째는 산화마그네슘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산화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갖다가 아이오브나 아마존에서 검색하시면 마그네슘을 검색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그네슘하고 저도 뭐 마그네슘 킬레이트든지 뭐 여러 가지 마그네슘 제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산화마그네슘이에요. 딜싸요.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게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산화마그네슘만 쓰셔야 되는데 이 순수한 산화마그네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흡수는 잘 안 되시는 대신에 장 안에 대변을 갖다 밖으로 빼내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을 청소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대변이 숙변 자체가 장벽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연관해 갖고 그 칸디다균이나 유해세균들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진균제나 바이오필름 분해제나 이러한 소화요소를 갖다 집어넣어주더라도 효과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장 청소를 한번 쫙 시켜주는 게 좋아요. 산화마그네슘을 갖다가 이용해서 설사를 시키는 거예요. 장 청소를 시키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어떤 양을 먹어야 설사되는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설사를 이틀간 정도 한다고 목표를 하세요. 하루만 부족하고 한 이틀 정도 설사를 유발시켜서 장세척을 되는 수준에서 단기간 복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을 끼고 나서 전날 금요일부터 한 4분의 1 스푼 정도 복용시키고 토요일날 4분의 1 스푼으로 하루 3회 복용시키면 물설사하기를 기다리세요. 만약에 계속 물설사가 안 나면 양을 갖다 다음에 다음 토요일날 저녁에 2분의 1 스푼 정도 복용시킨 후 일요일 경과를 보세요. 양을 늘리려는 거죠. 보통 4분의 1 정도에서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설사가 쫙쫙 하면 하루에 서너 차례 설사 정도를 해놓으시고 한 이틀 정도 설사를 하면 장청소가 되는 거니까요. 요 산화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장청소를 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자마자 여기엔 써 있지 않은데 나이가 이때라면 아까 말했던 그 소화효소를 갖다 먹는 게 좋아요. 소화효소를 갖다 같이 먹으면서 집중적인 제균 프로그램입니다. 설사가 발생하고 나면 산화마그네슘을 복용 중지하고 제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칸디다 스마트 1, 2를 이용해서 한 달간 시행하길 권유합니다. 아까 칸디다 스마트 여기 보여드렸어요. 요거를 이용해 갖고 한 달 정도를 하세요. 이게 용량을 늘려서 보면 보름분밖에 안 되는데 두 개를 갖다 구입해서 한 달 정도까지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장청소 후 제균도 되고 아니면 소화효소까지 사용했다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 상태가 도달했을 테니까 재발이 안 되도록 통상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자몽식 추출물이나 베르베린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복용시킬 걸 권유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는 항균작용을 갖다 통상적으로 유지하는 거고요. 유익균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유익균의 성장을 통해서 유해균들을 갖다 억제하고자 하는 치료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추천하는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킬 것을 권유해요. 요 네 가지 과정을 갖다가 순서대로 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중간에 그 1, 2번 사이에 거기 소화효소를 집어넣도록 하세요. 소화효소 치료를 갖다가 같이 집어넣으면 더 효과적이죠. 요거를 한 달 정도 집중치료 프로그램인데요. 한 달 실행을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3, 4번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3, 4번을 하다가 재발 경향이 있으면 또다시 1, 2, 3, 4, 5를 반복을 하면 됩니다. 칸디다균에 노출된 아이라면 이게 한번 하고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늦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요 1, 2, 3, 4, 5 과정을 한 사이클씩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지독하게 재발을 반복하면서 환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칸디다 곰팡이균 뿐만 아니라 유해균까지 죽이고 정장 제균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영양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항상 먹는 것들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실은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GSE라는 거. 근데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은 되게 집중해서 이런 제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되게 복잡한 강의를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자신의 치료에 적용하시길 강력하게